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대표단을 구성해 대전료 1억 원을 모아서 오시면 무제한 토론 생중계를 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 사태를 통치 행위라고 강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할 마지막 기회,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선관위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배신자 이준석을 처단하고 계엄의 대의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대표단을 구성해 대전료를 마련해 오시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대전료를 모아서 안 오면 무슨 또 투표함 보관소에 고양이를 풀어놓자느니 하는 이상한 이야기만 듣다가 끝날 테니 단순 문의나 도발은 사절한다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대전료 전액은 선관위 문의 후 교육활동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